혁명을 이마에 새긴 자들. 자신의 정신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킨 자들은 어느 한 시기 동안 끝없는 노예제도에 종속된 인도의 천민들처럼 어두운 숙명을 이마에 낙인처럼 새기고 다녔다. 그들은 스스로 그 무거운 숙명을 이마에 새긴 채 거리를 활보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노예로 전락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혁명을 가로막는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니체의 글귀를 통해 혁명가의 숙명에 대해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니체는 새로운 정신적 혁명을 일으킨 자들이 그 과정에서 어두운 숙명을 짊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숙명은 그들이 일반적인 상식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거운 짐입니다. 혁명가들은 자신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그 숙명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혁명을 방해하려는 상식에 맞서 싸우기 위해 그 짐을 짊어진 것입니다. 니체는 그의 저서 도덕의 계보에서 모든 위대한 혁명가는 기존의 도덕과 상식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상을 창조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그것은 사회의 통념에 맞서야 하는 고독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혁명가들은 그들의 정신을 보존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개혁론에서도 드러납니다. 루소는 모든 진정한 혁명은 기존의 불합리한 사회 질서와 도덕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하며 혁명가는 필연적으로 사회의 상식과 충돌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니체 역시 이러한 충돌이 혁명가의 숙명이며 그들은 그 싸움을 통해 자신의 정신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생각과 변화에 저항하는 상식에 부딪히곤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고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오해와 저항에 직면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과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일 수 있습니다. 니체의 문구를 종합적으로 성찰해 봤을 때 이렇게 마음명상 시청자 여러분들께 결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혁명가들은 그들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상식과 싸워야 하며 그 과정에서 무거운 숙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숙명은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와 변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식에 저항하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혁명가의 정신을 지키며 그 여정 속에서 더 큰 자유와 성취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